이게 화면에 잘 안 나와. 느낌이. 도가니탕 먹자. 도가니탕. 나 도가니탕 좋아해. 여기 저기 삼천공원 올라가기 전에 있던데 거기 그 전인곤 씨 단골집이야 거기. 아 그래? 응. 지금 갈 때는 아니고. 나 전인곤하고 얼핏이야. 그 양반을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. 예전에 그 누구지? 중국 소설가 있잖아. 중국 소설가 위화. 위화가 왔어. 우리도 위화밖에 몰라. 위화가 대산 문화재단 초청으로 온 거야. 근데 내가 그때 작가회의 젊은 작가 포럼 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위화가 굳이 작가회의에 오겠다는 거야. 와서 자기가 작가들을 만나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. 그래서 시간을 뺐는데 그때 이제 젊은 작가 포럼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위화 얘기도 듣고 술도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위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때 전인권 선생이 빵에 있을 때 위화가 왜 왔냐면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정환 씨인 알지? 네. 김정환 선생님하고 그 저 전인권 선생하고 친해. 네. 이제 위아가 최초로 한국에 왔을 때 네. 셋이서 3박 4일을 술을 마신 거야. 아, 그 셋이서? 어. 그래가지고 뭐 정말 뭐 그 대화는 뭘로 했대? 영어로 했나? 영어로 했고 뭐 그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니?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작가에 와서 이제 젊은 작가들하고 이제 막 얘기하고 김정환 선생님도 그때 오시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전인권 선생하고 그때 술 마셨고 지금은 볼 수는 없지만 이러면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. 근데 또 전인권 선생이 작가회의 40주년에 무대에서 노래를 하셨었거든. 아하. 근데 거기 서울시 거기서 했었는데 그 뭐지? 그 열악하잖아 음향이. 네, 네. 우리가 뭐 작가회의가 음향을 빵빵하게 할 수도 없는데 리허설 때 내가 봤어.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냥 그 열악한 마이크에 자기 목소리를 맞춰서 하시더라고. 대가는 역시 대가다 이런 느낌을 받아. 배고프다. 그럼 이따가 뭐해? 이따가 이제 강의.